사무엘 상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원수를 아주 완전히 제압하고 하나님 앞에 강한 음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크신 능력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같은 그런 분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교만한 말은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랑의 행위를 저울질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용사의 활을 꺾으시지만 넘어진 사람을 힘으로 띠를 돌렸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품을 팔겠지만 배고픈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일곱 명의 처녀를 낳겠지만 많은 아들이 있는 여인은 미약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와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한나는 노래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먼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참으로 한나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지게 되니 한나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의 그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을 어둠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할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땅끝까지 심판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끝까지 심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왕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고 기름 부으신 왕의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높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무엘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아주 훌륭한 사무엘을 우리는 봅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잘 교육을 받고 신앙의 교육에 아주 빛나는 사무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무엘과 같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는 성경의 저자는 우리들도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희망을 가지게 하는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나고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충실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기가 너무나도 매섭고 아주 쌀쌀한 추위 가운데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충실히 해 갈 수 있는 하루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종들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건강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